2022년 5월 2일 정 PD는 미국에서 시민 포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미국에 가본 적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하지만 오로지 시민들을 위한 언론 지평을 새로 만들어보겠다는 일념을 위해서다. 새롭게 윤 정부가 들어서며 한국의 언론 지형은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열린 공감 직원들의 생일 축하 겸 환송회도 받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났다. 시민들에게 작별 인사도 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한 장 들고 출발합니다. 오로지 해낼 자신감과 신념 하나로 떠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일이다 보니까 또 이제 생일 케이크도 그분들이 마련해 주셨고, 회의 끝나고 나서 그날이 또 하필이면 또 월요일이었어요. 매주 월요일 저희가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에 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같이 저한테 축하한다고, 생일 축하한다고 해줬고, 잘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다들 환송하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서, 예, 환송 받고. 일단 제가 미국은 처음 갑니다. 그리고 영어를 참 못해요. 쑥스럽게도. 영어도 못하고, 미국에 지인도 없고. 근데 이혁진 씨가 아무튼 계속 저한테 미국에 와서 함께 일을 하자, 추진하자, 끊임없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간 거죠, 따지고 보면. 미국에서 정 PD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이혁진이었다. 지난 1월 강진구의 소개로 두 사람은 인연을 맺었다. 옵티머스를 취재하면서다. 반가웠긴 했죠. 그리고 뭐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제 미국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단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세탁소 하는 사람이 마중 나온다 하면은 그 사람이 세탁소를 하게 되고, 뭐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 식당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혁진 씨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기금 마련을 하자. 예. 제가 기금 전체를 미국에서 마련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고 딱 밑잘라서 말을 했었고요. 첫 시드머니 정도만 이혁진 씨는 그것도 자신 있어 했고, 본인이 뭐 많은 이제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서 그냥 믿고 따랐죠, 뭐. 이혁진은 다짜고짜 정 PD를 미국 관광을 시켰다. 하지만 정 PD는 시민 포털 일을 하루빨리 추진하고 싶어서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혁진은 이미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일정에 응했지만 이때부터 이혁진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혁진은 기금이 모이자 이 비용을 기금에서 청구해 갔다. 제가 첫 마디가 저 관광하러 온 거 아닙니다. 놀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좀 많이 모아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어떤 세미포탈에 관련된 필요성, 당위성 관련된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거에만 좀 집중해 주세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돈은 이미 다 지출했으니까 뭐 잡혀있는 일정 중에서 한 이틀 정도는 꼭 같이 다녀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다녔습니다. 호화로운 여정은 결코 아니었다. 말씀하세요, 대표님. 아니요, 지금 몰골몰골이 그러니까. 불편한 여건 속에서 정 PD는 포털에 대한 열정 하나로 일정을 소화했다. 지금 저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피닉스에 계신 그 LG그룹의 임원 주신 분이 이제 취지를 공감하고 열린공감TV USA 설립에 뭔가 조그만 기여를 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정 PD는 최대한 많은 교민을 만나고자 했다. 10명 이상의 교민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다. 그래서 한 달 동안 8번의 설명회와 14번의 미팅을 했다. 그 결과 18만 불의 기금이 모였다. 이는 단기간에 기념비적인 성과였다. 대부분의 교민들의 반응은 되게 뜨거웠고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시민포탈의 구상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포탈이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성의 힘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AI 전문가, 포탈 전문가 이런 분들이 시민포탈 추진위원회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끊임없이 서로가 논쟁을 하고 상의를 해서 초기 기획서가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져서 완벽한 기획서가 나오게 되면 그때 데모스트레이션 버전을 만들어서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포절을 하고 기업들로부터 어느 정도 펀딩을 이끌어내서 중간 정도에 또 데모스트레이션 버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들고 한국으로 가서 대국민 펀딩을 한다는 게 저의 3단계였거든요.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시민들은 되게 수긍을 했었고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지만 약 20만 불 가까이 기금을 내주신 겁니다.
미주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들의 한국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시민 포털을 만들겠다는 정 PD의 계획은 큰 호응을 받았다. 정 PD는 설명해야 하는 틈틈이 취재도 했다. 정 PD가 미국에 있는 덕분에 한동훈 장관의 입시 비리도 한국에서 유일하게 단독 현지 취재를 했다. 그 외에도 네 번의 취재를 더했고 이를 통해 열린 공감에서 세 번의 방송이 나갔다. 정 PD 혼자 취재하고 편집한 방송들이었다. 진실을 찾아서라는 정 PD의 철학은 시민 포털리를 추진하는 중이라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있는 강진구라든가 최영민 이사가 시민 포털 관련돼서 약간 로우키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우려를 표한 바가 있었어요. 이제 이혁진을 신뢰할 수가 없다. 이혁진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니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있는데 그거는 되게 위험부담이 있으니 이제 갑자기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에 관련된 얘기가 한국에서 막 얘기가 나왔죠. 근데 제가 하필 있었던 곳이 그 이제 얼바인이라는 지역이었고 그 얼바인이 바로 그런 어떤 그 한국 유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하는 스펙을 만들어내는 어떤 요람지 뭐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라서 여기서 한번 취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취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이혁진 씨가 산호세로 또 이제 집을 옮긴다고 하길래 그 산호세에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삼성 본사가 있어요. 근데 그 한동훈 씨의 처형의 남편이 그 삼성 본사에 이제 근무한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거길 가서 취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취재를 했더니만 여러 가지 뭐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었고 아마 국내 언론 중에서는 저희 열린검TV가 저로 인해서 가장 큰 특종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한쪽 기자들은 뭐 굉장히 충격적이다. 되게 잘하셨다. 한 획을 그었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최영민이나 이런 쪽은 그냥 묵묵부답?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네. 서운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서운했죠. 집에서 쓰던 컴퓨터, 그것도 노트북도 아니고요. 그 이렇게 큰 구형 그 이제 데스크탑 모니터를 빼고 데스크탑을 그냥 그대로 들고 그냥 그 가방 세 개를 들고 갔는데 가방 하나에다가 컴퓨터 장비를 다 넣고 왔어요. 미국을 갔는데 그걸 또 막 던지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찌그러진 거예요. 컴퓨터들이 다 컴퓨터 다 찌그러져 갖고 쓰지 못할 정도가 될 정도였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교민들이 쓰고 있는 모니터를 빌려 가지고 어떻게 연결해서 그래서 거기서 편집하고 더빙하고 대본 쓰고 그렇게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환경이 뭐 쉽지가 않았죠. 너무 어려웠고 시차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밤을 거의 꼬박 새서 편집을 할 수밖에 없었고 힘들게 아무튼 만들었었습니다. 순조롭게 일정을 진행해가던 어느 날 한국에서 박대용 기자가 RTV 관련 일로 의논할 게 있다며 미국으로 넘어왔다. 500만 원이 넘는 비행기 값을 법인에 지불하게 하면서 말이다. 박대영 기자는 정 PD의 노고를 보고 정 PD를 도와주고자 하는 듯했다. 차량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사회에 긴급 안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자기들이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옆에 그 사람들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얘기조차 나눌 기회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RTV 핑계를 대서 장입. 박대웅은 화상으로 진행된 이사회에서 정 PD가 이사회를 자주 열어 소통을 하자는 말에 이사회의 개최 권한을 최영민께 주라는 제안을 하고 이를 불법 녹취한다. 이는 훗날 한국에서 정 PD 해임을 위한 이사회의 근거로 이용된다. 나중에 알았을 땐 되게 충격적이었고요. 일단 6월 1일 날 이사회가 이제 화상으로 열렸어요. 저희가 이사회라고 해봐 딱 두 번 열렸거든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4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벨레 스튜디오에서 한번 이사회를 열었고 그때는 별 안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사회가 끝났고 5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열었어야 되는데 서로 바빴기 때문에 6월 1일 날 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박대웅이가 왔죠. 와서 박대웅이가 옆에 앉아있고 제가 이렇게 앉아있고 박대웅 씨가 준비해온 본인의 아이패드로 반대편은 최영민이 아이패드로 해서 강진구 이렇게 해서 이제 4명이서 이제 이사회가 열린 거고 주요 쟁점이 시민포털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 포털을 로우키 행보를 계속하라고 주장을 했었고, 저는 이제 그 로우키 행보를 하더라도 현재 이혁진 씨가 잡아놓은 워싱턴 일정까지만 소화를 하고 나서 멈추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정비하겠다. 그리고 이혁진과 당장 헤어지라고 하길래 이혁진과 헤어지려고 현재 준비 중이다. 그럴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저한테 시간 좀 달라고. 이제 겨우 한 달 됐을 뿐이라고. 그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사회를 자주 열어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시민포털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시라고.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드리려 하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그 안에 AI 전문가, 포털 전문가들 다 들어와 계시니까 그분들과 서로 얘기하면서 시민포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설득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게 막 열심히 제가 항변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생뚱맞게 갑자기 박대웅이가 옆에서 저희 정관에 보면은 이사회 개최 권한이 대표이사 이외에 한 명의 이사가 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뭐 최영민 감독을 한번 시키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와중에 갑자기 딱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뭐 그렇게 하시고요. 최영민 감독을 하시고 하면서 다시 또 시민포털에 관련된 설명을 막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분을 딱 녹취를 해간 거죠. 이사회에서는 시민포털 사업을 당장 중지하라고 했다. 정 PD는 이사회의 압박과 이혁진의 불성실한 태도에 이혁진과의 결별을 결심한다. 이혁진의 권유로 시민포털 설명회 일정을 약 한 달간 함께했던 권혁 기자는 이혁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날이 늘어갔다고 했다. 만났던 한인들한테 자기 비즈니스를 많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민 포털 일을 하러 공적인 일을 하러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개인 비즈니스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만났던 한인들이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아, 이분들이 시민 포털 일을 하러 와서 개인적인 일을 하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한인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전화했을 때 너무 사람이 뭐 제 느낌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뭐 원래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전화했을 때 너무 이렇게 사람이 가볍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약속을 좀 안 지킨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또 시애틀에서 저랑도 이제 제일 많이 묵었었는데 시애틀에서 자기네 집인 것처럼 자기 집인 것처럼 뭐 맥주를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먹는다던가 뭐 이게 불성실하다고 보면 불성실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도 알파로 그 뭐 개인적인 사생활 본인의 개인적인 사생활 젊었을 때 뭐 잘 나갔다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면서 교민들의 신뢰를 어쨌든 많이 잃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교민들이 있는 데에서 정 PD님이 경고를 했죠. 개인적인 우리는 어떤 공적인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본인의 개인적인 얘기는 가급적 자제해라. 다음부터 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정말 다니기 힘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크게 경고를 줬음에도 또 이후에 그런 일들이 반복됐었죠. 그런데 그날 밤 최영민은 사회 공식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정 PD를 도발했다.